이슈 딥다이브, 오늘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고 그 이슈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윤여민 이사 그리고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실적 발표 앞둔 2차 전지주. 네, 이번 주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가운데서 2차 전지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전쯤에 실적 발표가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영업이익 전망치 3,927억 원이었는데 발표가 4,483억 원으로 나오면서 전년 대비는 감소하는 실적이긴 하지만 전망치 이상은 나오는 실적이었는데요. 2차 전지주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실적 발표 앞둔 2차 전지주 어떻게 보이실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테슬라가 폭등을 좀 시연을 하면서 사실 주가 뭐 20%대 거의 후반까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거의 뭐 200에서 지금 270%까지 좀 올랐던 모습인데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죠. 지난주까지 해도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2차 전지 자동차 섹터에 대한 콜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2차 전지 쪽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걸 봤을 때좀 뷰가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IRA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특히 이제 생산세 공제 관련된 최종 가이던스에서 어쨌든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같은 경우가 주목되지 않는 한뭐 이제 직간접 재료비라든지 원자재 추출 비용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에 포함된다는 어떤 그런 어쨌든 가이던스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2000년 쪽에는 그래도 좀 호재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기류가 흐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만큼 이제 선방을 하느냐 결국 이제 바닥인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여기서 좀 돌아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발표가 나왔고 시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 어떻게 보면 작년 분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2분기 QOQ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캐즘에 관련된 부분을 얼만큼 좀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나오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막 좋은 제가 볼 때는 호실적을 발표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얼만큼 좀 바닥을 좀 이제 메꾸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업이 매출액 모두가 지금 이제 좀 줄어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74% 정도나 줄어든 한 1,200억 정도 좀 초반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부분 결국 얼만큼 좀 반등을 하냐 어떤 신호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결국 미국에서 어떤 투심 개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 여기에 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바닥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면서 2차전지가 좀 반등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0일 삼성 SDI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업황과 실적의 바닥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조금씩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IRA 최종 가이던스 발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 AMPC를 제외하고는 적자잖아요. 근데 뭐 적자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크게 줄었습니다. 적자가 전분기 대비해서. 근데 뭐 AMPC 주는 것 말고는 이걸 받지 않았다면은 적자였는데 그 IRA 최종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그 생산 비용도 포함한다라는 네. 건 얼마나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걸까요?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3분기 때는 지금 4,660억 정도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공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이 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분기당 지금 뭐 5천 정도가 좀 어느 정도 좀 미니멈으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후보와 좀 연관이 되면서 흔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IRA가 좀 어느 정도 최종 가이던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제가 볼 때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도 한 4,500억에서 한 6,000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네. 좀 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AMPC 쪽에 수익이 되는 부분이 확대된다는 측면을 IRA 최종 가이던스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과연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계산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예측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후에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송범선 실장님, 실적 발표 앞둔 2차 전지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여러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두고 말씀드리면은 뭐 전년 대비해서는 안 좋았다. 하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전 분기 대비를 좀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전 분기였던 뭐 6월에서 8월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30만 원대, 예, 31만 원에서 뭐 4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전 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분기 때 좀 많이 좋아지면서 전 분기 대비는 좋아졌거든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 분기와 대비해서 129%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배가량 증가를 했었고 매출 같은 경우도 전 분기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두 배 증가했다는 것은 전 분기에 31만 원, 32만 원이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뭐 주가도 오른다면 60만 원대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랑 그 실적이 100% 비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미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의 미래 상황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에다가 미국의 포드에다가 13조 원 규모 계약을 했고 또 그리고 벤츠에다가도 이 화재 방지 좋은 거 배터리로 파라시스 벤츠에서 파라시스 다 빼고 중국 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넣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화재 사건에 대한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점들에 따라서 올해 4분기라던가 아니면 내년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모회사인 LG 화학 같은 경우도 탈탄소화 규제 정책에 맞서서 발 맞춰서 이런 점들 잘 나가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2025년까지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합니다. 플라스틱 과일로 플라스틱 포장을 못 하게 하는 등 뭐 그런 탄소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고 있어요. 여기에 발맞춰서 LG화학이 계속해서 친환경 쪽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최선호주로는요. 저는 DS 단석을 좀 보고 있는데요. DS 네. 단석이 오늘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시세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면은 폐배터리예요, 폐배터리. 근데 폐배터리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유럽에서 폐배터리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뭐 2025년 내년을 기준으로 삼을게요. 내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기가와트시 정도입니다. 폐배터리 관련 규모가. 근데 이제 2040년에는 200기가와트시 규모로 무려 15년 동안 40배가 성장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라는 게 이제 수명이 있고, 수명이 다하면은 뭐 리사이클을 해야 되고, 그냥 땅속에 묻으면은 이상한 막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환경 오염 때문에 막 묻으면 안 돼요. 이거 처리를 잘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DS 단석이 이런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실적 발표에 맞물려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DS 단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겠다고 보고 계시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DS 단석 오늘 미국의 바이오 항공유 1조 공급 계약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1조 2,15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이 바이오 항공유 이쪽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최근 매출액 대비 95.4%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의 유망함뿐 아니라 이 또 바이오 항공유 쪽에 납품 이슈까지 주목되고 있는 DS 단석이었고요. 윤여민 이사님은 탑픽 어떤 주목 보실까요? 네,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좀 탑픽으로서 좀 대장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수주 공시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이제 삼원계뿐만 아니라 이제 또 LFP 배터리까지 좀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주가의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에서 좀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유럽의 뭐 CO2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신규 어떤 수주와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폴란드 공장에 대한 가동률 회복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주라든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LG 에너솔루션을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국가 제품 다변화 이슈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러한 내용들 반영하지 않은 주가라는 판단 해주셨네요. 다음 주제 보시죠. 석유화학주 강세. 오늘장 화학업종의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여기에 배터리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전기전자와 화학 쪽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이 안에서 전통적인 석유화학도 한 3% 정도의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여타 종목들 가운데서도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화학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해석 들어볼게요. 먼저 윤이사님. 네, 사실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온 어떤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가장 표면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근본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중국 관련된 부양책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다음 주 미국 대선과 맞춰서 중국의 부양책도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마 중국도 상당히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고 있을 겁니다. 누가 당선될지에 대한 부분을 시나리오를 쓰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는 게 가장 좀 복잡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좀 대응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미국 대선 이후에 아마 좀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10조 위안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좀 시세 강의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오늘 좀 뉴스가 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3분기 GDP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말씀하셨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석유화 관련돼서도 상당히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석유화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중동의 어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사실 좀 된서리를 좀 많이 맞은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고 또 보호산업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각 개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지금 뭐 이제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쨌든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좀 회사를 정리를 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 좀 되는 관점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바닥 어떤 그런 바닥을 확인하고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좀 팩터들이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부분들 또 정부까지 신경을 쓰는 부분들 여기에 또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좀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같이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변수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중국 부양책이 조금 더 어떤 펀더멘탈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급 과잉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가격을 올리는 혹은 이제 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지 못한다면 수요를 늘리는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다음 주로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리 좀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이 업황에 대한 더딘 회복입니다만 결국 개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런 부분에서 펀디멘탈과 지금 시장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좀 같이 좀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범선 실장님, 석유화학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석유화학 쪽이. 그래서 중국 쪽이 좀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42.9%가량이 수출 비중이었어요. 중국 쪽이.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36.3%로 떨어졌다라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도 그렇고 중국향이 떨어지면은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럽향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도 유럽을 많이 공략을 하듯이 이 석유화학 쪽도 유럽에 발맞춰서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탄소 배출량 기준 그런 것들, 그걸 유로 7 규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로 6에서 유로 7으로 넘어간다.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것들, 이런 점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석유화학 역시 여기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 저는 좀,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금호석유라든가, 뭐 한국 타이어, 이런 회사들, 타이어 관련주죠. 타이어 쪽으로 해서 타이어라는 것 자체가 이 석유 관련으로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타이어를 신소재로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거를 새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고기능성 합성 고무인 SSBR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석유화학도 석유를 이렇게 떼다 보면은 환경에 오염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발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또 LG화학 그러면 LG화학도 원래 석유화학이죠. 화학 옛날에는 석유 고부가 같이 배터리와 함께 같이 했는데 요즘은 또 친환경적으로 잘 맞춰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밖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SN라이트 자산 경량화를 추진하면서 배터리 소재로 첨단 소재 이런 친환경 쪽으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석유화학 쪽도 기존의 석유 쪽도 중요하지만 뭐 유가가 올라가고 또 중국 부양책 이런 것들도 상당히 호재지만 유럽의 그런 유로 7 기준에 발맞춰 나가는 것들 친환경 자동차 타이어를 만든다 이런 점들을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녹록치 않은 업황을 지나가던 석유화학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또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업황 턴어라운드 혹은 친환경 모멘텀 이렇게 각각 주목하는 투자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먼저 윤 이사님은 그러면 탑픽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일단은 탑픽은 좀 LG화학으로 좀 꼽아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석유화학, 전통 석유화학도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전통 석유화학의 플러스 알파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추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LG화학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럽 쪽, 특히 EU 쪽의 공략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네. EU가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규제라는 정책이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의 어떤 포장 폐기물 감축 의무화라든지 배터리법 시행으로 인해서 배터리 폐배터리의 수거 규모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 이제 LG 화학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친환경 플라스틱, 뭐 배터리 재활용 같은 이 좀 고성장 신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LG 화학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부각된다고 하면 반등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LG 화학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범선 실장님 탑픽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은 LG 화학인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LG화학 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선주인데요. 예. 저는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LG화학 좋은 거는 많이 언급을 드렸고, 이사님도 그렇고, 뭐, 친환경, 또 배터리, 석유화학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를 제가 권장드린 이유는 이게 사실 거래량은 보통주보다 적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말 다가오잖아요. 연말 다가오면은 배당 시즌이 옵니다. 배당이 오는데, 사실 뭐 LG화학이 배당이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좀 더 많이 줍니다. 0.5%에서 1%가량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12월까지 좀 장기 투자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주를 LG화학 우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만약에 신규로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LG화학 보통주를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이제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한번 매수를 노려본다 한다면은 LG화학 우가 좀 더 배당 매력이 높아서 좋겠다. 대신 뭐 주주총회 참여해서 여러분의 강력한 그런 의지를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점들 주주총회는 참여 못해요. 우선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 갈 시간도 없고 그냥 배당 좀 더 챙기고 싶다 한다면은 우선주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함께 챙겨보시고요. 배당 수익률, 예,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LG화학과 LG화학 우선주 두 분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HBM 다음은 CXL. HBM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CXL 시대가 도래를 할지, HBM은 일단 대세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CXL 시대가 도래할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사실 요 CXL이란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나온 용어는 아니죠. 사실 뭐 이제 올해 제가 볼 때는 HBM의 성장과 함께 뭐 CXL, 온디바이스 AI 같은 어떤 개념들은 이미 다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뭐 올 상반기부터 좀 한 차례 좀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이 CXL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게 CXL은 결국 이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CPU라든지 지금 시스템 온 칩 SoC라고 하는 부분들 뭐 GPU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통신이 가능하게끔 한 차세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CXL을 지원하는 뭐 CPU라든지 GPU가 없었기 때문에 메모리를 개발을 했습니다만 쓸 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부터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부터 좀 지원하는 CPU라든지 GPU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차세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CXL 기반의 메모리는 이미 2021년에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용화 단계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뭐 인텔이든 엔비디아에서 CPU나 GPU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CXL을 지원하는 그게 아직은 좀 부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용화 단계가 좀 더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AI 반도체가 HBM에서 CXL로 넘어가는 단계로까지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에는 뭐 큰 의견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HBM이 대세인 것 같고요. HBM의 어떤 확장성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HBM에 관련된 좀 제가 볼 때 종목이라든지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되 CXL도 한번 좀 같이 체크해보는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상용화는 좀 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CXL 시장이 열리면서 만일에 좀 호응이 나오면서 성장이 좀 크게 나온다면 어쨌든 없던 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시장에 또 주목은 있을 수 있겠죠. 네. 예, 송범선 실장님, CXL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CXL에 대해서 이 SK하이닉스가 미래 먹거리로 어느 정도 점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차세대 CXL 메모리 제품 성과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내년쯤에는 구체적인 CXL에 대한 성과를 공개를 하겠다. 라고 SK하이닉스에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역시 CXL의 연구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CXL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빅데이터라든가 AI 머신 기능 여러 가지 연결을 해가지고 상호 호환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게 가장 좋고 유연성 여러 가지 연결하면서 CPU, GPU, 메모리 등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이런 것고 기존 메모리 모듈에 적용하면 10배 이상 확장성이 있다. 10배 이상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결국은 빠르고 연결이 잘 된다. 호환이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오쌤이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쌤 같은 경우는요. 이 CXL 2.0을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면은 양산용 검사 장비를 하는데 초도출하로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 납품해서 이런 점들을 네오쌤을 저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CXL 관련해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쯤에 구체적인 성과를 예고한 CXL,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오쌤을 꼽아주셨고요. 윤이사님은 어떤 종목 탑픽이실까요? 네, 네오쌤이 탑픽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CSA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 결국 이제 주가에서 시장에서 보여지는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대장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가장 지금 이제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한 6% 정도 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네오쌤이 좀 대장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CXL 1.1 메모리 검사 장비 상용화를 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CXL 관련주의 대장주는 좀 네오쌤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CXL 검사 장비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CXL 이슈가 나올 때 주목을 받는 네오쌤 두 분 다 탑픽으로 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